여러분 주간 배구 없는 한 주 잘 보내셨나요? 저희 VNS는 한 주 쉰만큼 더욱더 풍성한 사진을 가지고 돌아왔는데요. 이번 주 발리볼 네트워크 서비스 바로 만나보시죠. 오픈! 첫 번째 사진은요. 바로 김연경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.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도쿄행 티켓을 거머쥐고 돌아왔는데요. 가장 기뻤던 순간이어서 그런지 많은 선수들 SNS에 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. 선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. 진심으로 축하드려요. 두 번째 사진은요. 이재영 선수 SNS 스토리에 올라온 사진인데요. 대표팀 이후에 또 무릎 부상이 와서 리그를 잠시 쉬어가게 된 이재영 선수. 많은 팬분들이 SNS에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 이재영 선수, 이 팬들의 사랑으로 얼른 코트에 복귀하길 바랄게요. 세 번째 사진 역시 팬의 사랑이 가득 담긴 스토리입니다. 이시우 선수 SNS인데요. 보시면요. 천안 아이돌 이시우께서 인천까지 배구하러 왔다. 이 강렬한 플랜카드 문구가 인상적이죠. 이 팬들의 사랑을 가득 먹고 사는 이시우 선수도 파이팅이에요. 네 번째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접니다. 이 장충체육관에 바로 김연경 선수가 나타났는데요. 현대건설과 GS칼텍스 경기 만원 관중을 잃었고요. 또 많은 기자분들이 와서 그런지 저도 이 순간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. 김연경 선수한테 가서 정말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고 팬밍 아웃까지 했는데요. 저 성공한 덕후 아닌가요? 인정? 마지막은요. 사진이 아니라 그림입니다. 이 여자 배구 만화를 그리는 계정에 라떼맨이 등장을 했는데요. 그림을 이재영 아나운서가 캡처를 해서 여기저기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. 그렇다면 이번 주 라떼맨 어떤 내용이 있을지 GS칼텍스 2탄으로 만나보시죠.